네. 육아 질문이 육아. 네. 20대 부부에게서 왔습니다. 결혼한 지 3개월 된 MZ 신혼부부입니다. 저희는 애를 안 낳고 싶지만 주변에서 정말 많이 하셨던 말들이 아이는 빨리 낳아야 해 라고 하시더라고요. 집, 결혼, 아이를 포기하는 3포세대에서 이제는 M포세대로 넘어가는 MZ라고도 많이 하는데 어른들과 의견 충돌이 있을 때마다 너희를 이해하지만 애는 있어야지 라는 말이 반복돼요. 어렵습니다. 네. 라고 답하셨어요. 요즘에 또 젊은 청년들은 이 기준이 너무 높아요. 그러니까 자식을 잘 키워야 된다는 환경적인 조건을 너무 기준을 높게 잡는 거예요. 아이가 정말 편안하고 풍족하게 많은 걸 해주는 이걸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부모한테 크면서 내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보면 으리으리한 식당에 가서 엄청나게 비싼 스테이크를 먹었던 순간이 아니에요. 아주 그 일상에 그때부터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이 있어요.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때 참 행복했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의외로 경제적인 조건 이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. 두 사람이 원하는 때 아이를 낳아야지 주변의 압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결정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런 거는 이렇게 딱 결정해 놓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사람이 살면서 안 낳겠어요 그러지만 또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딱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어른들께는 아이 꼭 가질 거예요. 근데 잘 계획하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 마세요. 일단 그렇게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. 안심책을 네, 쓰는 것도. 네. 그리고 네. 너무 애 나라 애 나라 그러면 애 안 생겨요. 진짜 그래요. 네. 그 스트레스 때문에. 네네. 스트레스 없게 네. 결혼생활 하는 거 중요할 것 같거든요. 그게 정말 네. 모두가 편안한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. 아, 이것도 정말 네.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